난방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만 그런가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효율적인 난방을 위해서 실내온도를 1도 낮추고요. 그렇다고 덜덜 떨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체감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옷도 껴입고요.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 외부 냉기를 차단하는 건 기본이죠.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공기 흐름이 원활해져서 실내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대요. 따뜻해. 따뜻한 생명체를 꼭 껴안아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여러분, 이번 겨울 난방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무리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이라지만 솔직히 난방비가 40% 오른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난방비 아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데? 창문에 에어캡 붙이고 가습기 틀고 적정온도 설정하는 거 말고 해결법은 없는 건가? 안 그래도 추운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절망에 빠진 여러분을 위해 알파가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알파, 난방비 대란입니다. 실제로 이번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파 구성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의 경우 사용량은 작년 2월이 더 나왔는데 난방비는 올해 2월이 더 나왔네요. 이분의 경우 사용량은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엄청나네요. 거의 월세 수준으로 나온 분도 있어요. 아이나 어르신, 환자, 반려동식물이 있어서 난방을 계속해야만 하는 가구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난 1월 설날을 전후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도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 제대로 틀지 못한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가정용보다 요금이 비싼 상업용 가스를 써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고요. 그럼 실제로 난방비는 얼마나 오른 걸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난방 방법은 가스, 연탄, 기름 순이에요. 더해서 전열기구를 돌릴 때 전기도 써야겠죠. 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4차례에 걸쳐서 총 38.5%가 올랐어요. 정부는 가스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면서 올해 2분기에 또 한 번 인상할 계획을 밝혔고요. 그런데 가스 요금만 오른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기름이 등유인데 지난해 리터당 가격이 500원가량이나 올랐어요. 2022년 1월에는 리터당 1,098원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1,495원이에요. 기름 보일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소도시의 노후주택 184만 가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등유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난방비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 전기요금도 지난해 4월, 7월, 10월 총 3차례가 올랐어요. 정부는 올해 1분기에도 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올리겠다고 발표했고요. 지난해 4분기에 비해 9.5%가 인상이 되는 건데 제2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 이후에 최대 인상폭이라고 해요. 난방비 대란이 일어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혀요. 첫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시작된 건 2022년 2월 24일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천연가스 생산량과 원유 생산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전쟁 전까지 이 러시아로부터 원유의 25%, 천연가스의 40%를 수입했었죠. 전쟁이 이어지자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였고요. 러시아에서 갖다 써야 될 가스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되지 않으니 유럽연합은 다른 공급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약 6% 정도라고 해요. 뭐 높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나라는 한정적이고 러시아처럼 어디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곧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이 38% 오른 것처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를 강타한 겨울 추위예요. 원래 제트기류라는 게 북극의 한파를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제트기류가 열리면서 북극의 찬 기운이 바로 우리나라로 내려왔어요. 최저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진 날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동안 난방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파가 몰아친 기간에는 난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난방비가 오른 게 체감이 된 거죠. 난방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2021년부터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7번 있었다. 하지만 전 정부가 인상하지 않았고
그래서 현 정부들은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 왜 7번이냐면 가정용 가스요금 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2021년 3월부터거든요. 2022년 4월에 인상이 됐으니 1년간 인상할 수 있는 기회, 즉 홀수다 7번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2021년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완만히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못 박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라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에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부채가 늘어났고 이게 가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요금을 인상했다는 거죠. 미수금이란 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업 손실을 뜻해요.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9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정부는 난방비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지난 1월 30일에는 국무회의 날짜를 하루 앞당겨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난방비 지원금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원금에는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등이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총 51% 인상했고 올해 1월부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가스요금도 더 할인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여야 돼요. 너무 까다롭죠? 또 161만 가구에는 가스요금을 할인해주고 117만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중복 지원을 받는 가구도 있고 또 둘 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있어요. 가구 선정을 세밀하게 하지 못한 거죠. 가스요금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이 제도를 모른다면 아예 신청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난방비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는 난방비 자체가 빈곤층을 위한 복지부터 에너지 정책까지 한국 사회의 맨얼굴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는 이 난방비 대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걸까? 가스 의존도를 상당히 높여놔서 어쩔 수 없이 가스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이제 전 국민에 전가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현실이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에너지가 한 번도 안 나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뭐 이런 이제 고비용 체제를 빨리 바꿔야 된다. 네. 앞으로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해서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국제적인 화석 에너지, 특히 LNG 가격이 뛰면서 앞으로도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가격 상승 요인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앞으로도 연료 가격은 올라가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게 되면은 더 사람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막 국힘에서 30만 원씩 주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일시적인 대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화석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기라면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도 보고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온실가스 줄이고 에너지 비용 줄이면서 관련 산업을 키우고 고용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총량은 줄어 에너지 소비 총량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이번 난방비 대란을 참고삼아 에너지 정책 자체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생산과 유통, 비축, 사용까지 국제정세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니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난방비 지원 또한 단순히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게 맞고요. 지난달 말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진 두 장을 보면서 오늘의 알파 마무리해볼게요. 먼저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 건물 계단에 물이 얼어붙은 사진이에요. 거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온수가 안 나온 지 이미 3년이 넘었고 찬물만 나오고 있다고 하죠. 방에는 난방이 너무 약하게 들어와서 냉골과 다름없다고 하고요. 다음은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촌과 용산구 쪽방촌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온도가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 촌과 쪽방촌의 온도 차이가 한눈에 보이죠. 이 사진들 그저 놀랍다고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 사진들은 지금 2023년 겨울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쪽방촌의 거주민들처럼 난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나쁜 이들을 일컫는 단열 빈곤층이라는 말도 쓰일 정도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한랭 질환자는 379명, 사망자는 12명이에요. 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수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제력과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추워서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오르고 그래서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의 온도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혹자는 아직 진정한 난방비 대란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1월 말 강추위 때 사용한 가스요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당장 겨울이 지나가고 여름이 되면 전기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난방비 때문에 난방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몇 달을 주먹구구식으로 막기보다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 겨울은 어김없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 겨울에 우리는 과연 어떤 고지서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집은 따뜻한가요?